저희 16번에 나무 만들기와 17번에 원숭이 만들기를 같이 이어서 배워보겠습니다. 나무 만들기는 이렇게 뒤에서 9cm 정도를 남겨주시고 맨 입구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걸 잡아주세요. 그리고 빼주신 후에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달걀 하나, 구슬 셋, 달걀 하나 그걸 같이 나란히 해서 돌려주십니다. 이쪽도 달걀 하나, 구슬 셋, 달걀 하나. 그래서 그럼 이 모양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매듭을, 첫 번째 방울을 여러 번 돌리고, 세 번째 방울을 여러 번 돌립니다. 근데 가운데 거를 터트려 주세요. 또 이것도 첫 번째 방울을 여러 번 돌리고, 세 번째 방울을 여러 번 돌리고, 가운데 거 터트려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숭이는 뒤에서 한 7cm만 남겨주세요. 7cm. 그리고 작은 방울 하나를 만들고 약간 길쭉하게 뭐 한 12cm 정도 길쭉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묶어주십니다. 이것을 구멍 속으로 이거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구멍 속으로 집어넣어서 얼굴을 만들어주시고 목을 만들고 손을 약간 길쭉하게 한 90cm나 정도 되게 몸통은 뭐 짧아도 됩니다만은 뒷다리도 길쭉하게 만들고 꼬리가 약간 길게 나오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 두 양손 사이로 집어넣어서 저희가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